안녕하십니까. 유한투투데이 김호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윤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중요 경제지표가 많이 발표되었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가 48.8이었는데 54.2가 나왔고요. 7월에 비제조업 지수는 51.8이 예상이었는데 58.1이 나왔습니다. 50이 넘어가면 확장 국면을 나타낸 거고요. 차이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48.8이 예상이었는데 52.8이 나왔고, 차이신 비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낮았지만 54.1%로 포인트로 50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시장에도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지표가 강하게 나왔군요. 지난주 시장도 강세로 전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좀 예상하기 있지 못했던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23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예상을 넘어서는 어떤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도 여기에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저항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상승 이면을 보면 또 뭐 실적이 일단은 받쳐졌고 또 테마도 받쳐졌습니다. LG화학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분기 순이익 서프라이즈 비율이 뭐 39%, 46%로 서프라이즈 크게 나왔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와서 실적이 좀 받쳐줬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 지금 이게 고객 예탁금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8조 원의 예탁금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신용유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4조 6천억 원 정도까지 증가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수급이 받쳐주고 또 경제가 받쳐주고 실적이 받쳐주고 또 테마가 받쳐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맞아 들어가니까 시장이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게 LG화학 월봉 차트인데요. 2011년 고점을 그 9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보시면은 뭐 2007년도에 이전 고점 때 한 5년 고점 때를 돌파했고 또 2010년도에도 한 뭐 2년 만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월봉으로 장기 고점을 돌파를 하면 보시다시피 상당히 긴 상승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도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치를 넘는 수준까지 단기로 상승을 했지만 중장기로는 뭐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봉을 보시면 단기로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차트가 60일 이평선의 이격도입니다. 분모에는 60일 이평선이 있고 분자에는 주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148% 정도 수준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다 못 보여드렸지만 이 LG화학의 60일 이평선 이격도가 150을 넘은 선적은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 이후로. 그만큼 지금 높은 어떤 이격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조정하기 위한 흐름들 그런 거는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도 우리가 2300을 넘어섰지만 뭐 넘어서서 장기로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보통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확인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상승에 대한 어떤 뭐 쉬어가는 흐름들 뭐 그 정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책 이슈 동향을 보면은 미국 실업 보조금 관련 문제 좀 핫한데요. 보조금 문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 지금 나온 것보다도 5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이 미국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 실업자의 그 68%는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수령자의 20% 정도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두 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라든지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소비를 이 실업급여를 통해 가지고 지켜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어떤 경제 지표 개선의 근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7월 말까지로 끝나고 7월부터 8월부터는 이제 5차 부양책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공화당에서는 200달러에서 400달러로 이제 올려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600달러 고수 중인데, 이번 주 초반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7월 31일에 신용평가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향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업보조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부담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언젠가 좀 뭔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슈가 될 때는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수 있다. 그런 점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와 증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서 베이다이어에서 어떤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여름에 8월 둘째 주 정도에 전현직 공산당 간부들이 모여서 중국의 전략적인 문제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공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뉴스로는 이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하고 있다라는 식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라든지 중국 경제, 빈곤 퇴치 등의 문제,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건데, 아마 이번 주에 뭐에는 어차피 회의가 끝날 테니까 이후에 어떤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8월 13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옵션 만기일은 옵션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이랑 개별 주식 선물이랑 그다음 미니 선물 만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금융 투자라든지 연기금의 포지션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계속 실시각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임박해서 저희 하우스의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큰 충격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4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어떤 산업생산이나 소매판매, 그다음 중국에도 산업생산 소매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뭐, 다 양호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2.7% 증가될 걸 예상하고 있고, 소매판매는 1.3% 증가고,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로 5.1%,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랑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 흐름 이어갈지 아니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지난주,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